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줌을 많이 쓰는데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원격 수업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그동안 데모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줌으로 이제 학생들이 여럿이 여기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여기 이제 대면 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써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고 제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선생님 수업을 한다. 이런 이제 개념을 교실에서도 또 밖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원격지의 발표.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이런 걸 지난번에 그 해보니까 원격지 발표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사회자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저희 회사의 박승철 부장님이 이제 나와 계신데 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박 부장님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시는 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스튜디오의 버추얼 믹싱을 할수 있냐. 여기 크로마키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저 우리 박승 부장 뒤에는 크로마키를 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할 때의 이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자 모드로 이제 여기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그 발표자 모드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발표자 모드에서, 이것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고, 지금 박승 부장은 이제 그 화면 쉐어링을 듀얼 모니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그 이쪽에 제가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쪽에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박 부장이 하는 도큐멘트 쉐어링으로 그 스크린을 바꾸고 여기 스크린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 이것은 그 줌에 있는 그박 부장 컴퓨터에 화면 쉐어링이 되고 발표자가 제가 아니라 이제 박 부장이 돼야 되니까 박 부장을 여기다가 화면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박 부장님이 발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저는 지금 도큐멘트 쉐어링으로 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저는 지금 원격지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켜면서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파워포인트 자체의 기능이 여러 가지 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원하시는 자료를 계속 제가 보여주면서 뭐 원하시는 곳에다가 강조를 할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뭐 아젠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읽어주면서 설치면 설명되게 그 강좌들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방면에 이렇게 몰입감 있는 영상을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 제 노트북에 앉아서 그냥 제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접속된 줌에 접속된 친구들에게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영상을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줌에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뭐한 군데만이 아니니까. 이제 사회자가 다시 사회자 모드로 되고 또 여기 이제 발표하시는 분은 이제 발표자 모드로 가면은 갤러리 보면 여기 이제 여러 명이 나오면서 회의를 주관하고 또 누가 발표하고 그분 화면 쉐어링을 하면서 가면 되니까 우리가 멋지게 그 다자간 발표, 학회 행사들을 할수 있게 되고 또 학회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PPT로 다시 넘어가면 이게 PPT 화면이 돼서 그 도큐멘트 쉐어링을 했던 그 원격지 발표자 화면이 아니라 여기서 또 사회자가 혹은 발표자 여기 있을 때는 발표자가 더 이제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발표자 파워포인트를 바꾸면서 할수 있게 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강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림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해주신 우리 박승철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